배트나 뭐 문법, 챗GPT로 예문을 지금 가져오려고 합니다. lamb이라는 동사, 영어로 치면 do make에 해당하고 한국어로 치면은 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, 이 lamb 역시도 베트남에서는 lamban, lambep, lambo, lamchu, lamco, lamjang, lamjuen, lamguong, lamkak, lamlan, lamon, lamguan, lamlung, lamduep 같은 동사로, 예를 들어서 make an appointment처럼, 아니면 뭐 공부하다 같은, 뭐잘 알다 이런 표현처럼, 다양한 단어를 형성을 하는 게 램이라는 동사네요. 근데 이 램이라는 동사를 챗GPT로 예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, 이게 너무 램이라는 단어가 많아서, 그냥 한 문장 예문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, 챗GPT한테 each sentence with the following Vietnamese words, 베트남 단어를 가지고 각 문장을 하나, 뭐 명령어도 안 쓰나, 각 문장 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, 알았다. 각 문장 하나가 여기 있다. 그렇게 해서 안따달람 반가오뎀 중단 나오 봉다 렘반 렘반 들어갔고 스코어 아고 아이틱 렘벳 렘벳 쿡 델람융 모낭농 조자딘 렘보 렘추 렘코 렘장 렘주은, 렘구엉, 렘깍, 렘란, 렘먼 다 넣어줬어요. 훌륭합니다. 자, 이렇게 렘을 가지고서 또 언어 교환할 때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번역을, 이거를 렘이라는 어떤 동사 표현을 한국어하고 비교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게 되겠네요. 아주 훌륭한 챗GPT입니다.